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외벽에 광화시대라는 글자가 보이죠. 이곳에 초대형 디지털 사이니지가 선보일 예정입니다. 2월 25일에 시작된다고 하네요. 광화시대는 빛으로 만나는 실감나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여러가지 그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아우르는 이 컨텐츠를 말하는데요. 지금 보시고 있는 영상은 광화원이라는 미디어 아트입니다. 경복궁역 안에 있는 메트로 미술관에 가면 광화원이라는 이 미디어 아트를 볼 수가 있는데요. 도심 속 힐링과 명상을 테마로 한 미디어 아트 상설 전시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닥을 밟으면 꽃잎이 이 발자국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폭포를 형성한 것 같죠? 네, 왼쪽 귀퉁이에 보면 빨간 불빛이 반짝이고 있죠? 네, 여기 고장났어요. 저 조각 하나만 저렇게 계속 빨갛게 반짝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글이 흘러내리고 있는데요. 뭔가 그 힐링이 되는 그런 위안을 주는 그런 문구들이었던 것 같아요. 주르륵 글자 모양과 글자 의미와 소리가 참 절묘하게 어울리는 한글이지요. 여기는 지금 파리 에펠탑이지요. 그리고 이곳은 뉴욕의 브루클린교입니다.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 갤러리아 쇼핑몰입니다. 이름이 좀 길지요. 네, 아케이드 형식으로 되어 있는 밀라노의 유명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쇼핑몰 중 하나이지요. 이 영상은 새가 더 넓은 스펙트럼에서 색상을 볼 수 있다는 연구 자료에서 영감을 받아서 조류들이 식물을 인식하는 방식을 생생한 음영과 패턴을 적용하여 상상의 스펙트럼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도심 속 철새 도래지로 알려진 한강 담섬입니다. 생태 보존 지역으로 남사르 습지로 등록된 곳이기도 합니다. 쓰나무에 한강이 좀 잠기는 듯한 그런 모습처럼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이 광활한 우주가 펼쳐집니다. 같이 갔던 친구는 이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부분만 세로로 촬영이 되었는데요. 제가 한글과 한국어를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해랑 한국어라는 그 교육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 쇼츠에 올리기 위해서 세로로 촬영을 했어요. 조금 있으면 바로 가로로 촬영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 부분이 저는 가장 좋았어요. 제가 워낙 꽃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곧 나올 그 장면에서 보는 것처럼 자연과 가장 잘 어울리는 건축물이 한옥인 것 같아요.
이 장면이 저는 가장 아름답다고 느꼈는데요. 경주 동궁과 월지입니다. 경주 동궁과 월지는 신라 왕궁의 별궁터이지요. 왕자가 거처하는 동궁으로 사용되었고,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나 귀한 손님을 맞을 때 이곳에서 연회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이 월지는 안압지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더 친숙하게 알려져 있지요. 지금 보이는 장면은 윤선도가 보길도에 지은 세현정입니다. 고산 윤선도는 병자호란 때 인조가 항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제주도에 응거하려고 길을 떠났지요. 그러다 보길도의 자연경관에 반해 여기에 이렇게 세현정을 짓고 말년을 보냈습니다. 제가 영상을 가로로도 찍고 세로로도 찍고 그리고 한번더 찍고 이래서 영상을 편집하다 보니 순서가 좀 뒤죽박죽이 되었어요. 네, 브루클린 교가 다시 나오고 여기는 서울 남산이지요. 그리고 광화문이 다가옵니다. 이 광화문 뒤에는 뭐가 있을까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 중에 하나로 칭해지는 타지마할이 나왔습니다. 광화문 마지막 영상이 이것이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넌참 소중해라는 힐링 담뿍 담긴 이 문구를 끝으로 광화문 영상은 마칠게요. 경복궁역에 있는 메트로 미술관에 가서 꼭 한번 관람하시기 바랍니다. 관람하시기 바랍니다. 네, 무료입니다. 광화시대에는 다양한 즐길거리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단말기를 빌려서 광화담을 체험해 보았습니다. 광화담을 하기 위해서는 체험자 센터에 가서 이 단말기를 빌려와야 돼요. 단말기를 빌리려면 신분증이 필요하고요. 이 단말기를 가지고 광화문 근처를 다니면서 체험형 AR 콘텐츠를 즐겨보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역사박물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옥상인데요. 여기에서 세종문화회관 쪽을 보고 이렇게 단말기를 조작하면 당시 세종문화회관에서 했던 다양한 공연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분은 하춘화 씨인 것 같죠? 네, 인순이 그리고 이선희 이런 오페라 공연도 볼수 있고 이런 케이팝 스타의 공연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화면이 너무 작아서 그렇게 막썩 재미있다거나 흥미롭다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냥 AR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를 한번 느껴보는 정도였습니다. 광화문에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가는 미션 투어 게임을 하고 있는데요. 소개하기로는 현실 광화문과 AR 기술이 어우러진 온 오프라인 결합
게임 콘텐츠라고 합니다. GPS 좌표 정보와 시각 정보를 통해 사용자의 위치를 추적한다고 하는데요. 어쩔 때는 이게 좀 잘 잡히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단말기를 이리저리 옮기면서 화면을 좀 잡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게임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이런 콘텐츠가 그렇게 썩 재밌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게 화면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여기에서 안내하는 내용이 네, 저한테는 그렇게 썩 재밌지 않았는데 아이들이나 아니면은 그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좀 알고 싶은 젊은 외국 친구들에게는 좀 그래도 재미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여행을 그 도슨트와 같이 하는 체험도 있어요. 네, 저희는 이제 직접 그냥 가지고 다니면서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소수에게만 제공되는 체험이에요. 1회 6명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되고 이게 단말기를 빌려주는 거다 보니까 많은 분들에게 이 혜택이 고루 들어갈 수는 없겠죠. 온 오프라인 결합형 게임 콘텐츠가 이런 거구나. 또는 AR 체험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한번 느껴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이었어요. 아이들이나 외국인에게는 재미있는 체험이 될 수도 있겠지요. 제가 광화원, 경복궁 메트로 미술관에서 광화원과 더불어 강력 추천하는 것은 이